2024년 9월 11일 맨발 걷기. 맨발로 쓰는 아침 편지. 인체 접지의 생물 물리학. 에너지 의학자 제임스 오시만, 공학 물리학자 가에탕 슈발리에, 전기 기술자 클린터 오버. 좋은 아침입니다. 2015년 발간된 바이오 전자기 및 정밀 에너지 의학 개정판에 실린 표제의 논문을 수회에 걸쳐 번역하여 접지 이론의 여러 부분에 대한 교과서적 이론들을 번역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면역 반응의 메커니즘 가로 2. 만약 조직이 건강하고 기저 물질이 그림 38.14B에서와 같이 전자로 포화되어 있다면 조직 매트리스는 상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건강한 조직에 전자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염증성 바리게이트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염증성 바리게이트는 W.D.케슬러.5.7 가 소개하였듯이 재생 세포들이 복구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늦추거나 막게 되면서 염증의 장기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조직에서 전자의 움직임에 대한 메커니즘은 반도체로 설명되어 왔습니다. 알버트 센 교류기는 화학 결합 세포에 저장된 에너지 E와 촉발된 에너지 E를 구분하였습니다. 그 기본 가설은 살아있는 조직 매트리스는 몸 전체에 뻗어있는 반도체, 네트워크로 활성산소가 출현하는 모든 지점의 이동성 항산화 전자 또는 E 별표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조직 매트리스가 건강한 상태라면 모든 곳에서 전도성이 있고 따라서 이 별표로 전도되고 기저 물질 저장소로부터 전자를 형성되고 있는 반응성 활성산소 종으로 빠른 속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만약 조직 매트리스의 전도가 차단된 경우나 전자의 고갈 등으로 전자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염증 바리케이트가 형성됩니다. 반면 조직이 건강하고 전도성이 있으며 기저 물질이 전자로 충만되어 있으면 그 건강한 조직이 보호되고 활성산소로부터의 손상이 최소화되게 됩니다. 알버트 센트 기오르기 는 포도당 분자의 결합에 저장된 움직이지 않는 전자 에너지를 움직이는 이동전자 E 별표와 구별하기 위해 E라고 불렀다. 오른쪽에 있는 단백질 분자는 일련의 이중 결합을 포함하며 각각의 결합은 자유전자가 하나 있는 전자에 국한되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한다. 오른쪽에서 그는 장기적으로 도체인 카로틴 분자를 토스터형 전원 코드가 있는 카로틴 분자와 비교한다. 카로틴 분자는 반도체이고 전원 코드는 도체이다. 셀리와 다른 연구자들은 염증성 주머니에서 나온 괴사성의 조직분해 산물이 혈액과 림프 순환계로 노출되어 원래 외상 부위에서 멀리 떨어진 다양한 기관에서 느리지만 점진적으로 독성이나 위축을 일으킬 수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생명의 스트레스 초판 161페이지에서 셀리는 루마티스 열로 고통받는 어린이에게서 발생하는 것과 대단히 유사한 증상을 발견하는 자극제나 미생물이 있는 염증성 주머니를 어떻게 쥐에게 주입할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을 기술하였습니다. 일부 특정한 조건에서 이것은 신장의 염증, 가로 신염과 혈액 생성 기관의 과도한 자극도 동반했습니다. 이 염증 주머니 개념은 염증의 국소 주머니가 어떻게 다양한 만성 질환 및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지 그 원인을 설명하며 그중 많은 부분이 원인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사들을 좌절시켜 왔지만 셀리의 연구는 염증 반응을 스트레스 코르티솔 분비 및
적응과 연관시켰습니다. 침묵의 염증은 신체의 여러 다른 곳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염증이 생긴 부위가 아프지 않고 심지어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현상은 오래전에 치과 분야에서 설명되었으며, 웨스턴 프라이스 박사의 25년 근관 연구에서 시작되었지만 현재 생물학적 치과 의사들 외에는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셀리가 설명하는 벽으로 둘러싸인 영역은 에너지 및 운동요법 전문가 등 몸매 관리사에게 알려진 조밀한 조직 영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다 롤프는 그녀의 책 롤핑 60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거의 모든 신체의 한 근육 또는 다른 근육에서 조직 깊숙이 작은 덩어리 또는 두꺼워진 비탄력성 띠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덩어리들은 작은 완두콩만큼 작거나 호두만큼 클 수도 있습니다. 롤프는 근막 외 피에 공기를 주입하여 생성되는 염증 주머니로 셀리의 그림을 재현했습니다. 유사하게 해로운 일부 과정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가 주목할 울퉁불퉁한 매듭을 유발합니다. 롤핑의 일부 이점 및 기타 몸매나 에너지 및 운동 기술의 일부 이점은 이러한 염증 주머니를 줄이거나 제거하여 만성 질환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능력에서 파생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치료 기술이 조직 내에서 흐르는 전류를 도입하거나 유도합니다. 주파수 특정 미세 전류, 펄스 전자 기장 요법, 온다 매드 63및이 책에서 설명하는 기타 장치들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기술의 성공이 부분적으로 염증 바리케이트를 가로지르는 이동성 전자의 유도된 반도체 때문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아침 편지에서는 노화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제 도봉구 초안산 근린공원에 조성된 황토끼를 개장식에서 만난 64세 김인순님의 놀라운 치유 사례를 유튜브의 맨발걷기 치유 사례 509, 코로나 후유증 3개월 누워 지내며 얼음장 갔던 몸이 초안산 맨발걷기 하루 3시간 후 얼음물 같은 물들 다 쏟아내며 낫고 맨발의 건강한 삶을 김인순으로 올려놓았사오니 많이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맨발걷기 숲길 힐링스쿨 네이버 카페의 아침 편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트레이 양입니다.